자, 여러분 교재 13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르는 개발 방식의 분류인데, 자, 단순 개발 방식이 있겠죠. 단순 개발 방식은 이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 우리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그러한 개발 사업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시험에도 우리가 또 자주 출제되는 환지죠.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이 효율성이 낮은 토지를 효율성이 높은 토지인 택지로 개발한 후에 환지 평가를 통해서 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재분배해 준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에 또 매각으로 한번 출제했거든요. 매각을 원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분배해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 방식이 있습니다. 자, 매수 방식은 이 수용 방식이라고 하죠. 이 개발 대상 지역에 토지를 전면 매수 수용을 해서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가장 큰 방식이죠. 왜? 토지 소유자 권리 소멸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수 방식, 수용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이 개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 사이에서의 보상 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들수 있다. 2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요 개념이죠. 자, 그리고 혼합 방식이 있습니다. 혼합 방식은 혼용 방식이라고 하죠. 자, 혼합 방식은 우리가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방식은 이 환지 방식, 뭐 산업단지 조성 사업 같은 이 환지 방식과 이 매수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최근에 시험 보면 지문에 요세 가지가 우리가 제일 우리 지문 속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으로서 크게 우리는 공영 개발이죠.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나타나는 공영 개발은 우리가 이 매수 방식의 수용 방식의 개발이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공영 개발이고, 또 우리가 민간 개발 방식이 있죠. 이렇게 개발 주체에 따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민간 개발 방식을 보면은 토지 소유자가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자체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 일어나는데, 이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고 개발 사업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겠죠. 자체 개발 방식이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주 공동 사업이 있는데,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이 개발 업자의 위험, 개발 사업에 따르는 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불확실성이 큰 개발 사업인 경우에 이 지주 공동 사업을 행하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죠. 자, 이 준공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일부를 대물로 공사비 변제하는 방식이죠. 공사비를 대물, 준공된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기업이 많이 행하는 방식이 이 분양금 우리가 공사비 지급이죠. 자, 공사비를 우리는 여러분이 건축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 이 건축물을 선분양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데, 이 대금의 일부를 공사비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죠. 과거에 많이 행했죠. 자, 이 조합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 조합원인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자, 이 투자자 모집형은 결국은 자금 조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이 자금 조달 주체가 누구다? 자금 조달 주체가 바로 투자자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금 조달 주체가 투자자다.
자, 그리고 이 사업 위탁형 있죠. 자, 26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는데, 사업 위탁이라는 것은, 자, 위탁이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 전반을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 개발업자는 그 개발 사업 위탁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이 개발 사업의 기획, 설계, 착 및 완공 후에 분양 임대료는 전반적인 개발 사업을 모두 개발업자가 담당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27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우리가 토지, 우리가 신탁 개발 방식이 있겠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을 보면은 이 토지 소유자를 위탁자라고 하죠. 이 신탁 회사는 수탁자라고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 신탁회사인 이 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토지 소유자와 신탁회사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토지를 신탁을 하죠. 자, 뭐 20년, 30년 약정을 통해서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신탁하면은 이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토지 소유자는 형식상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을 합니다. 왜냐?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 어떻게 돼요?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가 되고, 또 우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서 조달도 신탁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의 주체도 바로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이 개발 사업은 이 신탁회사,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신탁 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이나 기술 보완에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방식이죠.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죠. 자, 관련된 이러한 우리가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로 오시면은 부동산 관리인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그리고 하기 위고, 또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복합 개념에 따르는 부동산 관리의 분류를 보게 되면은 이 복합 개념에 따라 우리는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요. 자, 부동산 관리는 이 복합 개념에 따르는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자, 복합 개념이 나오면은 기술적 관리, 그리고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때 기술적 관리는 이 물리적 형상의 유지 관리다. 자, 이 물리적 형상의 유지 관리가 바로 이 기술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측면의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우리가 예방이죠. 기술적 측면의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해주거나 예방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또는 물리적, 기능적인 기술적 하자, 흠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주는 관리를 기술적 관리인데, 시험에는 여기에 좀 자주 나오죠.
자, 토지는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 표시를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또 사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설치한다든지 이 건물인 경우는 청소 소독하는 위생 관리, 온도 습도 조절하는 우리가 설비 관리라든지 방범 방제 등의 안전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 건물의 현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보존 관리 등이 있겠죠. 자, 경제적 관리는 경영 관리죠. 부동산 운영에 따르는 총 수입에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관리로서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의 관리에 중요하죠. 자, 토지인 경우에는 나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건물인 경우에는 임대용 건물에 있어서의 손익분기점 파악인다든지, 자, 인력 관리를 통해서 비용을 줄인다든지, 또 수입, 우리가 지출에 있어서의 회계 관리 등이 되겠죠. 이 법률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그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한 관리가 법률적 관리인데, 자, 토지는 이 토지의 법률적 이용 가치를 지목 변경 등을 통해서 개선하죠. 뭐 전을 대로 우리가 변경한다든지, 또 토지의 도난 방지 대책으로서 우리는 불법 점유를 막기 위해서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건물은 임대차 예약 계약상의 관리고 또 건물의 기타 시설물 이용 계약에 대한 관리죠. 이 계약상의 관리는 우리가 법률적 관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복합 개념에 따르는 부동산 관리를 통해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고,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 27회 시험에도 출제됐지만 최근 4년 연속 출제되고 있는 부동산 이 관리 주체, 이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자가관리, 자가관리를 자, 27회 시험에는 직접 관리로 또 출제했고, 또 자치 관리로도 한번 출제했었죠. 또는 직영 관리라고 하죠. 자, 항상 시험 문제는요, 장단점에서 나오는데, 27회는 장점 두 개, 단점 두 개를 묶어서 요거에 해당하는 관리를 물었죠. 항상 중요한 건 장단점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소규모의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또는 한두 명의 자가관리요원을 두어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서 장점으로서는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한 지심이 주의 통제력 발휘할 수 있고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양호하고 종합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자가관리요원들의 각종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은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할 때 관리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기가 쉽다. 전문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고,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렵고 또 인건비가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도 있고,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위탁 관리를 우리는 외주 관리 또는 간접 관리라고 하죠. 자, 대형 건물의 관리에 적합한 방식인데, 자, 이 부동산 관리 전문 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가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가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이동이 심하다. 자주 발생하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위탁 관리 업체가 영리를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 요원들의 각종 부동산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 낮고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도기에 유용한 관리 방식이 혼합 관리죠. 자, 위탁 관리는 우리가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을 하는 전부 위탁 방식입니다. 전부 위탁 방식인데, 이 혼합 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죠. 그래서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 두 부분이 나타나는데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위탁이다. 전부 위탁이 아니다. 이 부분 위탁 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자, 부분 위탁이다. 자, 부분 위탁 방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부분 위탁 방식. 자, 혼합 관리에 대한 부분 위탁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자가 관리에 강한 지시 및 주의 통제력 발휘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 부분 위탁이기 때문에 전문 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운영이 잘못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자가 관리요원과 위탁 관리요원의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양 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점이 우리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장단점 우선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140페이지 보시면은 관리에 있어서의 영역에 따른 분류인데 자, 또 시험 문제에 또 자주 출제되는 건데 시설 관리보다 높은 관리가 건물 임대차 관리 또는 재산 관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자산 관리인데 요두 가지를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합니다. 시설 관리, 자산 관리를 잘 봐야 되는데 시설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인 관리입니다. 소극적 관리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형태의 소극적 관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건물의 청소 관리라든지 방범 방제 등에 있어서의 대책과 관련한 보안 관리라든지 에너지 관리, 설비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기업의 재산,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죠. 자, 이 적극적 관리가 자산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 그래서 적극적 관리로서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것이냐. 예?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결정 등이 전부 이 자산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요두 개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141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 활동의 대부분은 임대차 활동인데, 자, 임대차 활동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를 선정하는 일이죠. 자, 이때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 잠재 매상고를 기준해서 선정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자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자, 임차자를 선정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서 의무와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럼 이 임대료 결정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로스, 뭐 그로스는 조, 넷트는 순이죠. 또는 조를 총이라고 하죠. 총 임대차가 있습니다. 자, 총 임대차는 우리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납부를 해요. 총 임대료를 납부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세금이나 화재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방식이 조임대차. 자, 순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 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율 임대차가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한 여기서 비율 임대차 세번 출제를 또 했는데 이 비율 임대차는 상가, 점포 등의 이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합니다. 자, 임차인의 비율 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수입에 뭐 상가에 있어서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총수입의 뭐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뭐 7%를 임대료로 준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 비율 임대차를 좀 주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유지 활동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제 관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5-3페이지 보시면은 건물의 내용연수가 나오는데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입니다. 그럼 건물의 내용연수 하면 건물의 우리가 건물의 수명이죠.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 연한을 건물의 내용연수인데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준공해서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 철거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는 바로 뭐냐?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공해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라면은 자, 이 건물의 경제적 유용성이 우리가 지속되리라고 예상되는 사용 가능한 기간이 바로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이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연한을 얘기하는데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요 기간이 지나 요 기간에서 임대료 수입과 비용이 같거든요. 요거 지나면 임대료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크죠.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생애 주기가 나오는데 자, 건물도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철거할 때까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애 주기를 가지는데 이 전 개발 단계가 나오죠. 자, 건물을 짓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죠. 자, 주변의 유상 건물의 공급 상태라든지 임대료 또 건축물에 있어서의 우리가 지을 때 공법상 규제가 있느냐 건축 완공 후에 그 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 개발 단계에서 우리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석을 해서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우리는 신축 단계죠. 신축 단계에서는 아직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에 있어서의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최고가 됩니다.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최고가 되는 단계고 신축 단계를 지나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유용성이나 가격은 감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 안정 단계죠.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노후 단계죠. 노후 단계에서는 계량 비용을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계고 완전 폐물 단계는 건물의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철거를 해야 될 단계가 완전 폐물 단계인데 시험에는 가끔 이 세 가지에서 시험 지문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26회, 25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었고 22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144페이지에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상품의 흐름을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자, 마케팅은 환경은 크게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인데 이 환경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정치적 행정적 환경, 법률적 환경, 기술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 거시적 환경, 규제를 하는 정부, 그리고 경쟁업자, 공중 등의 미시적 환경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을 분석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기업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시험에는 또 이 마케팅 전략이 또 매년 출제를 하고 있다. 자, 이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세 가지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마케팅 전략을 보시면은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관계 마케팅 전략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공급자 차원의 전략이다. 공급자. 즉, 우리가 마케팅 중심이 되는 시장,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시장을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 시장을 선점, 미리 점유하죠.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기법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이 개념이 26회 시험 정답으로 또 물었습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STP 전략과 우리가 마케팅 믹스로 나누죠. 마케팅 믹스를 4P, P가 네 가지 있다. 4P, 믹스, 혼합한 전략이죠. 자, 이때 STP 전략으로서는 S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전략을 얘기하겠죠. 자,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개 시장으로 세분화하고, 이 세분화의 시장에 따르는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해요. 자, 23회 시험, 24회 시험, 25회 시험은 여기서 정답을 지문을 물었죠.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시장을 1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분양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했다는 얘기죠. 자, 인구 연령별이라든지 소득에 따라 이렇게 분양을 시장을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자, 여기서 하나를 선정을 했다. 그래서 30대, 이것을 타켓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타겟팅이죠. 표적 시장을 선정하죠.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을 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해서 이에 맞는 상품을 우린 기획해서 공급하는 단계죠. 그래서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죠. 표적 시장을 우리가 선정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타겟팅에서 우리가 포지셔닝, 이건 영어도 좀 알아야겠죠? 포지셔닝 자주 나옵니다. 포지셔닝 P는 요네 가지 P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포지셔닝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표적 시장에 공급하는 어떻게 돼? 경쟁자는 많거든요. 뭐 삼성 레미안, 대우 푸르지오, 대림 이편왕세상, 코오롱 한우채, 현대 힐스테이트. 자, 그래서 현대 우리가 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는 공급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이 경쟁 회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 가격 면에서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위치를 고객의 마음속에 정하는 위치를 정해주는 전략을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우리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차별화 전략. 차별화 전략을 말합니다. 자, 이세 가지 전략 보시고, 마케팅 믹스인데, 자,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 네 가지 요소를 배울 텐데, 혼합을 하죠. 그래서 이 마케팅, 이네 가지 P는 통제가 가능한 요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Place, Product, 그리고 Price, 그리고 Promotion이 있습니다. 프로모션. 자, 이 플레이스는 또 우리가 27엔 요네 가지를 다 물었는데, 플레이스가 좀 용어가 어려워요. 유통 경로 전략이죠. 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하면은 직접 유통 경로 전략이고, 우리가 분양 대행 전문 회사가 분양을 한다든지, 이 부동산 우리가 중개업소나 주택 금융기관을 통해서 분양하는 것은 간접 유통 경로 전략이죠. 자, 그리고 이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입니다. 자, 우리 최근에 보면 뭐3 타입 형태의 뭐 평면 설계가 나오죠. 설계라든지, 아, 또 구조, 예? 구조라든지, 예? 또 각종 우리가 부대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배치, 뭐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의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우리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실개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제품 전략에 속하는 거죠. 가격.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하느냐, 시가 전략,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하느냐, 저가 전략,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하느냐, 고가 전략이 있고, 자, 삼성 내미한 33평 아파트를 전국에 동일한 분양 가격으로 공급하느냐, 단일 가격 전략, 지역에 따라 분양가를 달리 적용하느냐, 신축 가격 전략, 할인 판매하느냐, 할부 판매하느냐, 이런 전략은 가격 전략입니다. 제품의 품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도록 우리는 공급을 해야 되겠고, 프로모션, 촉진 전략이 나타나죠. 자, 이 촉진 전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광고인데, 이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 자, 이 명시된 광고주가 광고 대금을 지불하죠. 유료죠. 광고 대금을 지급을 해서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을 하여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을 광고라고 하죠. 자,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홍보는 무료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보험 설계사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객과 1대1로 접촉을 통해서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인적 판매가 있고, 또 소비자 판매 촉진 수단의 대표적인 게뭐 경품을 제공한다든지, 판매원 촉진 수단으로서 많이 팔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판매 촉진 있죠. 뭐 경품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죠. 자, 이 P, 네 가지 P를 해서 4P 믹스 전략이라고도 하죠. 자, 27회 시험에는 요네 가지 전략을 다물었습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이다의 원리라고 하죠. 자, 읽을 때 아이다의 원리라고 읽습니다. 아이다의 원리. 자, 요거 영어도 좀 알아둬야겠는데, 앞에 A는 어테인션입니다. 어테인션, 주의, 주목을 끌고, 그리고 인터레스트, 고객의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킨 다음, 디자이어, 이제 그 상품에 대한 욕망을 일으켜서 구매, 행동, 액션으로 나타나는 단계죠. 자, 이렇게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각 단계에 서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에 접점을 마련을 하여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 강도, 취지 등을 적절하게 혼합을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따라서 이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에서 나타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 여러분 일회성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우리가 브랜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죠. 뭐 삼성, 레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코오롱, 한우체 이런 브랜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또 매년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감정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감정 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감정 평가는 이 감정 평가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이렇게 나오죠. 제2조에 보시면은 이 감정 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 시장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감정 평가사의 인위적인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 평가 활동을 능률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감정 평가의 이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감정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를 보면은 자, 현재 자, 100 우리가 50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감정 평가의 분류가 나오죠. 자, 현재 부동산의 상태, 현재 부동산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판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 등에 있어서 재판상의 분쟁과 관련했을 때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는 우리가 소급 평가. 이건 소급 평가입니다. 소급 평가. 소급 평가를 말하고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6개월 뒤에 아파트 입주한다. 확실하죠.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가 바로 이 기한부 평가입니다. 기한부 평가. 그런데 미래는 미래인데 불확실하다. 그럼 미래에 이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행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라고 해.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이때 뭐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는 것은 평가가 불가능해요. 이때 조건은 실현이 가능하고 합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에 건물인데 이 건물이 60년 정도 경과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언제 철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럼 이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이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 이 건물에 서서 철거를 전제,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거든요. 이 철거를 전제로 해서 건물이 없는 상태인 이 토지를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최근에 4년 연속 출제하고 있는데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이라고 하는데 감칙 제6조가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자, 이 제6조가 현황 기준 원칙인데 자, 이것은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제6조 1항은 또 27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지문이 출제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제7조. 제7조를 보면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나오죠. 제7조를 보면은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이것도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리고 27회 시험은 또 이 조문이 나왔는데 1항을 보면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는 반드시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1항입니다. 자, 2항은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뭐 뗄래 뗄 수 없다 하면 한꺼번에 평가를 해야겠죠. 일괄평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는데 자, 구분평가는 얘기했죠. 이 도로에 하나의 대상 물건인 일필지 토지가 접해 있는데 문제는 도로의 전면 부분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으로 이용할 때 상업용이 가치가 비싸죠. 그럼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가 되고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되죠. 이렇게 가치가 다를 때는 하나의 물건의 가치가 다를 때는 상업용, 주거용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4항은 부분평가입니다.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평가에 있어서의 목적이라든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죠. 우리가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19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예정됐어요. 자,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돼서 이 부분이 수용을 당해요. 자, 이 수용을 해서 평가를 할 때는, 수용을 해서 평가할 때는 이 전체,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이 물건 전체를 기준해서 이 일부분을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부분 평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그 제7조 이 개념을 잘 확인을 우리가 기초에서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151페이지까지 설명되고 있죠. 그럼 151페이지에 부동산 가치 이론 제2절은 우리가 잠시 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